오늘은 무조건 장작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걸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방장님 해갖고 좀 메뉴를 만들어 봤어요. 된장찌개, 뭐 양꼬치, 숯불 달걀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카다리. 와 뒤지네 뒤져. 된장찌개 문제 없고, 갈비 닭갈비 문제 없고, 양꼬치 문제 없고, 한 마디만 더 하면 때릴 거죠. 오늘 고생하세요. 지금 아직 체크인 전인데 이게 꼬마 손님들이 이렇게 인기가 많아. 진짜 고기 좀 잡았니? 한 마리 잡았어? 멋지다. 많이 잡어. 야 북한강 오른 거 봐. 와 오늘은 좀 날이 푹 해서 밖에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추우니까 메뉴 만들었어. 진짜 내 평생에 소카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6시에 내려오셔서 주방에서 저희가 바비큐를 준비를 해놓을 거고 그 옆에 이제 샐러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인분이라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4인분에 맞게 준비해드리고 여기 오셔서 말씀해주신 저희가 수피어드리고 여기서 바비큐 하시면 되시고 뭐 된장찌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은 준비해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멍은 여기서 바비큐 하시고서 올라가실 때 몇 시에 해달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라면 끓일 그 식기 같은 것도 아, 다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따 6시에 여기서 뵙겠습니다. 아, 오늘은 또 이제 그 캠핑 사이트 이제 손님들 오셔가지고 저희가 캠핑 사이트는 조금 좀 널널하게 하고 있어서 차도 다 지금 시켜주고 된장찌개가 인기 폭발해요. 소문났나 봐. 왜냐면 이게 예약할 때 미리 하는 게 대단한 거거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것도 팔자. 뭘 팔아? 아, 힘센 언니? 팀센 언니? 네. 낚시 채널이요? 네. 아, 조회수 8만이 남았네. 네. 이 팀센 언니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음에 오시면은 극진하게 모시겠습니다. 구독하겠습니다. 구독. 그 다음 공이 나가면은 얘가 문제가 없는 것. 돼지네. 무시 없네. 골프 코스는 160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 영어, 타이완, 재패니스, 베트남 등등의 언어가 지원이 됩니다. 자, 가격은 499만원이에요. 기간 한정입니다. 지금 크리스 월드 글램핑이 지금 핫하죠? 정말 핫해요. 바베큐도 제공하고 다니엘 글램핑도 제공하고 무제한 송어낚시도 제공하고 그냥 다 제공해요. 그 다음에 소카서 예약하시면 소카 24시간도 제공을 하고요. 그래놓고 가격 얼마다? 69,000원부터 많이 찾아주세요. 지금 시간이 이제 5시를 향해 가고 있어요. 5시를 향해 가고 있고 이제 체크인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우리는 이제 전투태세 돌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식판 하나가 2인분이에요. 근데 하나 둘 셋 한 15개 정도 돼요. 30인분 우리가 바베큐. 이제 우리 주방장님 얼굴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된장찌개가 진짜 핫해요. 3인분이시죠? 맞아요. 저기 보시면 저기 3인분 하나 주십시오. 예, 3인분이랑 예, 식판 드시고 샐러드바에서 저기 챙겨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니 원래 바베큐를 찍으려고 했는데 카운터에서 잡혀가지고 바베큐를 이제 한번 가볼게요. 바베큐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분위기 좋죠? 음악도 좀 이렇게 틀어놓고 난로도 틀어놓고 음악만 좀 요새 걸로 바꾸면 되겠다. 구워드시고 좋네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어울려서 먹는 이제 포차 기분도 좀 낼 수가 있고 이렇게 가까우니까 여기 뭐 필요한 거 가져가는 것들도 좀 이렇게 가깝고 바베큐 하다 보면 이제 라면 같은 것들도 생각이 나니까 라면 기계도 가깝고 그리고 이제 전자레인지도 있고 고기 아직 두 분이 안 오셨네요. 이제 늦은 저녁을 손님들이 좀 끝났으니까 한번 우리도 삼겹살 먹어요. 우리도 손님들한테 주는 삼겹살 같이 먹고 먹어볼게요. 와 근데 내가 진짜 글램핑 경력 3년 차로서 말하는데 고기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사실은 뭘까요? 프라이팬에다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잘 모르셔서 그런데 삼겹살은 프라이팬에다 먹는 게 제일 맛있고
목살은 숯불로 하는 게 맛있죠. 암돼지로 삼겹살을 받아와서.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먹는 것도 손님들 주는 거랑 똑같이 먹어요. 브이로그 이런 거 잘 안 찍어봐가지고 어떻게 찍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찍어봤어요. 그럼 뭐랄까, 그냥 아저씨 가는 글램핑? 앞에서 우리 주방장님 보고 웃고 있어. 해봐요. 힘들어.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유튜브가 쉬운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창피한데. 오늘의 결론, 세상에 쉬운 일 없다. 그리고 크리스코인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프리세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상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거래소에서 원하는 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크리스코인에 궁금하신 분들,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설명란에 있는 단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지원팀을 찾으시면, 한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크린 골프 창업 어려우실 거예요. 아카데미 창업도 어려우실 거예요. 저와 상의하세요. 좋은 제품과 좋은 인테리어, 좋은 컨설팅 플랜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창업의 길로 안내해드립니다.